KBO 리그는 오직 티빙에서. 오늘 기아 타이거스 대 NC 다이노스 두 팀이 펼치는 3연전의 첫 번째 날 경기입니다. 오늘 리드오프 박민호와 2번 송우철의 테이블 세터입니다. 3번 지명타자 데이비슨, 4번 권희동. 에이스 오브 에이스 NC 다이노스의 하트 선수를 만나보시죠. 시즌 10승 2패의 성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34의 평균자책. 1번 리드오프의 박찬호 선수를 기용하는 이범호 감독입니다. 2번 김선빈, 3번 지명타자 김도영, 4번 소크라테스 브리또. 데뷔 대비 첫 승을 그날 경기에서 수확했던 라우가 오늘은 또 중요한 경기 상대 에이스를 맞아서 개인 KBO 대비 2연승에 도전하겠습니다. 첫 출루가 생긴 기아 타이거스 이우성 선수의 타석입니다. 초록 끌어당겼습니다. 3루간을 열어 터치입니다. 첫 타석 안타 이우성. 주자 1루 1루. 일단 하트 선수가 유격수 쪽 끌어나 6, 4, 3으로 연결되는 더블 플레이. 32 도루를 또 달성했었던 김도영 선수였습니다. 3루 유격수 그 사이를 관통합니다. 원앤투 바깥쪽 들어옵니다. 지금에 들어간 이 빠른 볼의 구종은 어느 누가 와도 쉽게 칠 수 있는 볼이 아니에요. 예. 끝내버리는 게 또 효과적이라는 거죠. 갈아 때립니다. 센터 쪽 힘을 싣지 못했고 중교수 내려옵니다. 잡아내지 못했어요. 그대로 돌리는 선택. 기아 타이거스의 선택. 결과 봅니다. 홈에서 공 빠지면서 그대로 김도영 선수의 득점이 만들어집니다. 선택 느린 땅볼 유격수 2루도 젓고 1루에 받아 때립니다. 좌중간에 떨어졌고 타구는 담장까지. 2루 득점권 주자는 어느새 홈으로 들어왔고 타자 주자 4번 타자 권희동이 경기를 곧바로 원점으로 맞춰놓습니다. 1타점 동점 적시 2루 타구 권희동 걷어 올립니다. 큼지막한 타구. 결과 봅니다. 좌익수 뒤로 담장을 때렸습니다. 뒤로 했던 권희동의 홈으로 연속 장타를 가동하는 NC 다이노스의 클린업. 스트레이트 볼넷. 방망이 끝에 맞습니다. 세 명의 야수가 일제히 반응합니다. 뒤로 물러난. 플라이죠? 그렇죠. 예. 생각을 하자 그러면서 지금 볼배합 유도를 시키고 있는 것 같아요. 못 맞는 볼. 베타 카드인 천재환 선수 카드를 꺼내드는 강인구 감독입니다. 베타 천재환 초구 당겼고 베타 카드 적중합니다. 3루자 홈인 2루자도 3루 통과 홈으로 들어옵니다. 두 점을 추가하고 있는 NC 다이노스. 3개년도로 점수를 뜬 필요가 있어요. 예. 주자가 걸렸죠. 3루자 뜁니다. 다시 걸립니다. 몰아갑니다. 계속 몰아갑니다. 주자들이 겹치게 되고 끝까지 태그 되면서 이렇게 이닝이 종료되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변우영 타자와의 승부도 굉장히 중요해요. 왼쪽에 지났고 내야를 관통합니다. 중전 안타 기록하는 김태군. 원앤투 스윙 삼진. 그러나 결국엔 2구째 때려냈고 2루수 잡아내고 있습니다. 타자들의 입장에서는 생각을 해야 돼요. 원앤투 결국엔 들어옵니다. 하트에 이어서 김시훈 투수가 마운드 위에 올라와 있는 NC 다이노스가 되겠고요. 지금 김시훈 선수는 이 멀티 이닝도 가능하거든요. 바깥쪽 낮게 이게 들어오네요. 야, 지금 가장 모서리를 여러 차례 고개를 개업하는데 지금은 모든 선수들이 다 볼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방망이 끝에 걸렸습니다. 2루수 재빠르게 1루 송구
다시 몸에 맞는 나성범입니다. 땅볼 잡을 수 있을지 잡지 못했습니다. 준규선수 앞에 안타. 2안타 경기를 확보하고 있는 이우성 선수입니다. 밀었습니다. 2루수 글로브 넣고 1루 성공 막아냅니다. 좋은 수비를 보였던 박민호였습니다. 두 차례 홀드가 있는 이번 시즌입니다. 3.77 평균자책. 견딜 필요가 있어요. 이 1번부터 5번 이 상위 타선에서 다쳤어요. 빠져나간 안타. 오늘 멀티히트 김유진. 다시 김성욱 선수가 초구에 방망이 내리고 자 그리고 투수는 3루 선택. 아웃입니다. 번트의 실패는 굉장히 좀 아쉽죠. 그렇죠. 높은 발사각도. 김규현수 기다리고 있습니다. 잡아냈고 2루 주자만 태업. 투아웃 1, 3루. 1루 주자 뛰었어요. 중간에 컷. 또 좋은 결과가 나올 거예요. 그런데 몸에 맞았어요. 1루수 그리고 중견수에게 다시 한번 자신의 몫을 충실히 하는 천재 타자. 오늘은 정말 천재라고 불러도 될 것 같습니다. 천재환의 이어진 말루 상황에서 2타점 추가 적시타. 또 반대로 우투수에게는 타임이 맞을 것 같아요. 때려냅니다. 좋은 코스에 추가 적시타가 되겠습니다. 두 명까지 돌려보냅니다. 공 홈으로 연결되는데 태그 생! 태그 생! 오늘 마지막 순간에 저렇게 꺾을 수 있군요. 홈에서 생! 센터 쪽 준비수 앞에 다시 안타가 됐고 이루에 있던 빠른 주자 박민우까지 홈으로 불러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경기를 완전히 주도권을 쥐고 있는 팀은 NC. 이게 관건이에요. 예. 다시 안타. 데이비슨까지 이영범을 확실하게 공략하고 있습니다. 5와 9대 1까지 지금 벌어져 있는 시점에서 기아의 선택은 김대유 선수고요. 높은 공 받아 때렸습니다. 센터 쪽 중견수. 그 앞에 떨어집니다. 홈으로 들어옵니다. 세이프. 예. 그리고 키움과 오 더 써맞고 굴절됐어요. 이경수 글럼마저 빠져나갔습니다. 참 묘한 상황이 여기서 다시 한번 나오게 됩니다. 네이비슨 주자가 홈으로 이제는 10점 차. 왼쪽 코스로 뻗습니다. 이공 담장을 넘었습니다. 벼락 같은 스리러퍼. 바로 이런 부분 김성욱 선수가 에버리지는 아쉬울 수 있어도 이렇게 뽑아낼 수 있는 일발 장타가 분명히 있는 선수입니다. 승대를 완전히 넉다운 시키고 있는 이번 6회 만에 시다이노스 14대 1 야구가 이렇습니다. 2승 1패 3홀드 5.77의 평균자책을 올 시즌 데뷔 이후에 최고의 성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때렸습니다. 큼지막한 타구, 큼지막하게 다음은 오른쪽 당장 넘어갑니다. 큰 점수차. 그러나 여기서 터지는 한준수 선수의 솔로포 시즌 5호 3점을 만회하고 있는 기아 타이거즈입니다. 타자들은 이 빠른 카운트에서 할 수밖에 없죠. 바깥쪽에 조금 뒷받침이 부족하다 보니까 예, 때려냅니다. 유격수 옆을 빼냅니다. 지금 찾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잡아당겼습니다. 좌익수 옆으로 공이 빠졌고 담장까지 굴러갑니다. 두 명의 주자를 홈으로 불러드릴 수 있을 듯 이렇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김선민의 2타점 만회 적시 1타. 바톤을 유진욱 투수가 결국은 이어받게 됐습니다. 타자 김도영의 카운트. 오른쪽 외야로 솟구쳐 올랐습니다. 우익수 대기. 이공 잡아냈고 2루자에 발에 묶여 있습니다. 땅볼이 됐습니다. 2루수가 끊어냈고
고맙다는 인사를. 고맙다는 인사요. 네. 그분에 대한 이야기는 좀 잠시 후에 또 나눠주시죠. 이준영 선수의 역할이 더욱더 중요해 보입니다. 최근 때렸습니다. 배트를 던졌고 좌회수 뒤로 담장 넘었습니다. 김주원 선수의 솔로퍼 시즌 7호 다시 뺏겼던 점수를 하나 찾아옵니다. 이 2번 타자를 맞이한 소호철 타자하고 그다음에 대타로 나와서 자 삼루수 경기를 끝나는 모습들을 제가 공유 봤거든요. 예. 그러나 이 결과 어떨까요? 배트 던졌고 타구 확인할 이유가 없습니다. 담장 밖으로 시즌 37호 포 뺏겼던 점수를 확실히 가져온과 동시에 리그 선두팀 상대 데이비슨이 자신이 왜 정확히 맞히기만 한다면 충분히 비거리를 양산할 수 있는 타자임을 증명해 보이고 있습니다. 17대 4. 41경기 출전해서 1승 2패 6홀드 3.79의 평균 자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류 자체가 바뀌니까요. 그렇죠. 떴군요. 내야와 외야 경계선 사이에서 이루수 오태훈 선수가 처리하고 있습니다. 포아웃입니다. 큰 바운드가 튀었습니다. 이루수 오태훈 빠르게 반응 3야 스윙 삼진으로 물러난 김규성 선수입니다. 3연전에 대타로 나온 천재호 선수 이 두 명의 타자가 역할을 굉장히 잘해줬어요. 살짝 삐끗했던 타자 주자 홍종표인데 1루에서 승부되면서 이렇게 오늘 경기가 마무리됩니다. 돌아온 에이스 카이라트 그리고 타자들도 에이스의 복귀에 100% 보답했습니다. 최종 스코어 17대 4. 이거 선두팀 기아를 상대로 승리 2연승을 이어가게 되는 엔시타이노스입니다.